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오마이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가 무려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화제입니다. 지난 12일 소속사인 WM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음원 차트 가온 차트에 따르면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는 누적 음원 스트리밍 1억을 돌파하며 가온 차트가 인정하는 플래티넘 인증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발매된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는 친구에게 느낀 설렘의 순간을 보드게임에 비유한 가사가 인상적인 업템포 댄스곡인데요. 이 노래는 음원 공개와 동시에 주요 음원 차트 올킬과 함께 음악방송 8관왕을 기록하며 오마이걸의 전성시대임을 입증했습니다. 아이튠즈 K-POP 앨범 차트에서 미국, 일본, 홍콩,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터키 등 총 전세계 21개 지역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팬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이 밖에도 오마이걸은 살짝 설렜어로 2020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탑10상, 2020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에서 본상,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 제30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오마이걸의 막강한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빙글의 아이스크림 슈퍼콘 새 얼굴로 걸그룹 오마이걸이 발탁됐습니다. 지난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최근 슈퍼콘 새 모델로 오마이걸을 전격 기용했다고 하는데요. 오마이걸이 모델이 된 배경에는 멤버 미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미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공개했는데요. 영상 초반부에는 미미가 슈퍼콘을 먹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해당 영상에 빙그레 공식 계정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빙그레는 미미에게 자사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싶다고 제의한 것입니다. 이후에 미미는 올해 1월에도 먹방 브이로그 영상을 게재했는데 슈퍼콘이 나오지 않자 빙그레 공식 계정 댓글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빙그레는 댓글을 통해 미미에게 미팅 제안을 건넸고 해당 댓글은 좋아요가 3,000개를 넘어서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양측의 교감이 오가는 가운데 빙그레는 오마이걸 소속사에 냉동고를 선물했는데요. 미미는 자신의 SNS에 빙그레로부터 받은 냉동고 인증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빙글의 관계자는 미미의 먹방 영상을 계기로 소속사 측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오마이걸을 슈퍼콘 모델로 기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퍼콘은 빙글의 대표 콘 아이스크림 중 하나로 제품 연구 개발에만 무려 4년이 투자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슈퍼콘에는 빙글레가 개발한 로우 슈가콘 제조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설탕의 함량을 기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 과자 특유의 단맛을 억제하고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도록 했는데요. 빙글의 슈퍼콘은 매년 스타 모델을 앞세운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빙글의 관계자는 손흥민과 유재석을 모델로 한 마케팅 활동이 성공을 거두면서 슈퍼콘 매출 증대와 인지도 제고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는 오마이걸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슈퍼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빙그레가 인수한 해태 아이스크림 마루 시리즈 모델도 오마이걸이 맡게 될 전망인데요. 해태 아이스크림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새 광고 모델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체리마루는 유아, 호두마루는 비니, 녹차마루는 효정이 각각 제품 홍보 모델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오마이걸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